안녕하십니까, 푸치 브라더스 발리 사장입니다. 신명 사장입니다. 네, 여기 아시죠, 회원님들? 네.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소개는 한번 해드렸고, 네, 한 번 아니고 몇번 해드렸죠, 몇 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 뭐 이렇게 제대로 하나하나 제품을 보여드린 적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장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에 대한 이제 좀큰 컨셉이나 느낌을 전달을 해드렸다고 하면은 오늘은 엔유니페어에서 과연 어떤 옷을 팔고 있나 이거를 좀 하나씩 네. 보여드리려고 네네. 오늘 마련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희가 이제 2월 중순에 오픈을 했잖아요. 이 오픈했을 때는 조금 물건들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딱 이 시점에 물건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신상 SS 신상의 키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장들이 직접 소개하는 신제품 정보. 네. 가보실까요? 네. 한번 둘러보시죠. 저희가 이렇게 그 섹션별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은 섹션이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엔유니페어는 브랜드별로 모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스타일로 이렇게 착장으로 어울릴만한 옷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세트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좀 섞여 있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스타일을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일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게 보통은 편집자들이 브랜드별로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쇼핑하실 때도 보면은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목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편집자에 가시더라도. 지금도 뭐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어떤 특정 브랜드랑 상품을 목적 구매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시죠. 뭐 사실은. 근데 그러나 저희는 이제 제안은 스타일링 제안 개념으로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코헤런스 아시죠? 그 코트 전문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사로라는 그 워크웨어 테마의 캐주얼 라인이 따로 나왔습니다. 원래 코헤런스는 이제 고급 소재를 쓰고 가격대가 높은데 이 사로 라인은 그 코튼이나 리넨 같은 소재를 쓰고 다른 코트류보다는 가격대가 약간 낮은 편이라서 뭐 그러나 자켓 치고는 높다. 네. 거기에서 이제 잭슨 폴록 있죠. 그분을 테마로 한 초어 자켓이 나와서 헤링본 짜임의 코튼 리넨 소재의 그 되게 내추럴한 컬러의 초어 자켓. 그리고 저는 여기에 셋업으로 나온 바지가 있지만 저는 이 중청의 시오타라는 이제 바지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이렇게 저는 바지를 입히고 인도 무늬의 이런 셔츠 오픈 컬러 셔츠를 안에다가 배치하고 청바지를 입는 좀 여러 가지 테마가 섞였어요. 이게 뭐 완전히 한 계열은 아니에요. 근데 색감도 잘 어울리고 시오타라는 브랜드는 뭐 바지로 유명한 거 좀 많이 떴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그 큰 편집샵에 입점을 해와 계시고 시오타의 대표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인 이 청바지 501의 어떤 시대를 비슷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조금 재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보기보다 넓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몸에 약간 좀 붙는 일자 바지. 네, 네. 워싱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빈티지 리바이스 많이 보시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축이 이렇게. 네, 그냥 되게 충실하게 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조금 그 원단이 인디고 그 조금 프리미엄한 레벨의 그 청바지를 저희가 바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의 시오타 청바지도 있고 얘는 이제 조금 더 고급 버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신 바잉을 한 건데 나이스니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예, 이게 제가 나이스니스 컬렉션을 보자마자 이게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내가 옷을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혹은 내가 만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런 천재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옷을 뭘 만들려고 이렇게 고민을 해, 그냥 이 천재가 만든 거를 잘 사다가 보여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 브랜드예요. 럭셔리 브랜드의 요소를 안에다가 은근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어디에 있어? 이거 같은 자켓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클래식 축에 속하겠죠. 딱 보자마자 어떤 사파리 자켓 같은 느낌의 이런 커튼 자켓을 만들었는데 얘는 색깔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나 자주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켓인데 얘는 마치 그런 어떤 브랜드가 연상되는 에트로 같은 느낌? 그리고 재밌는 게 안 보이는 데다가 되게 고급 소재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칼라 뒤에 칼라가 다 가죽으로 돼 있어요. 버튼 여기 홀 이런 데도 가죽을 싸놓고 이 허리를 조여 입을 수 있는 사이즈 조절하는 요 플랩에도 이런 가죽을 덧대놨어요. 어깨가 닿는 부위만 이렇게 라이닝을 댔는데 이거는 리프트업이야.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반바지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셋업으로 나오는 거죠? 긴 바지, 반바지, 자켓. 진짜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우산,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죠? 물바지라고. 이런 건 이제 우리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리스탑이잖아요. 여기다가 요만 조그만 그 접는 우산을 꽂고 다니면 그냥 막 비 와도 그냥 다니는 거지. 이게 약간 이런 탐험가의 자켓이랄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그런 사파리 무드야. 여기가 또 잘하는 게 이런 액세서리가 보면 되게 이게 럭셔리 브랜드스럽죠. 약간 로고 플레이도 그렇고. 나이스니스의 이제 N을 표현한 건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작은 사이즈가 있고 좀 중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백을 뭐 남성분들이지만 이렇게 메고 다니면은 이렇게 자기 핸드폰 같은 거 놓고 다니면 좋죠. 액세서리도 되게 잘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죠. 자, 그리고 저희가 케네스필드를 또 바잉을 했습니다. 예, 쿠사노상 저희가 종종 언급하는 저희의 선배님. 워낙 이 디테일에 신경 많이 써서 만드시는 분이고 요거는 이제 데님 셔츠예요. 데님 셔츠인데 메이드 인 USA. 이거는 시가 셔츠라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시가를 곱게 만든 주머니입니다. 이게 옛날 샘브레이 셔츠는 보면은 담뱃갑 넣고 이렇게 담배 하나씩 쏙쏙 뽑아서 필게 만든 이 포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변형시킨 거지. 시가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시가를 태우시거든요 평소에. 요런 케네스필드도 있고 케네스필드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신발 사장 입고 있는 것도 이번 시즌 바지잖아요. 네, 구루카 팬츠라고 이거는 뭐 사실은 케네스필드의 지금 자리에 있게 한 아주 메인 아이템 중에 하나죠. 요게 네. 이제 그냥 면이에요. 면 트윌로 된 블레이저인데 사실 딱 보면은 뭐야 되게 그냥 심심한 블레이저인데 싶으나 네, 이게 이제 또 이 쿠사노상의 또 오랜 이 생각이 막 녹아져 있는 네. 이런 블레이저 이제 아웃포켓에다가 플랫포켓 미국이에요 미국 자켓이야. 이게 이름이 50s 자켓이잖아요. 50년대 그 미국 자켓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켓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느 정도 가격대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옷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긴 합니다. 네. 이게 오래오래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옷이긴 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시즌에 그런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아서 시즌마다 이렇게 아이템 하나씩 구입을 하시면은 되게 멋있게 섞어서 입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나이스니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넘사벽이긴 해. 당연히 가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듦새를 보면은 진짜 정말 대단한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100% 실크. 정말 그냥 그 사치스러움을 그냥 드러내놓지 않고 보여주는 이. 근데 저는 이런 거 그냥 안에 무심하게 딱 입고 이런 그냥 자켓 있잖아. 아까 블레이저 같은 거 입어도 나 멋있을 것 같아. 당연히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가주면야. 뭐 이렇게 톤 온 톤 맞춰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바지 뭐 당연히 같은 브랜드끼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멋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무드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같은 브랜드끼리는 당연히 잘 맞지. 이런 무드로 이렇게 가도 좋고 이것도 나이스니스예요. 이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약간 레이스처럼 예, 꽈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비치는 거지. 바지도 옆에가 이렇게 쭉 돼 있어. 아까 얘기했죠 제가 나이스니스는 액세서리 정말 잘 만든다고. 이거 딱 보면 명품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남자들은 잘 안 들고 다니잖아. 배낭으로도 멜 수 있고 배낭으로 멜 수 있고 망치백 여성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액세서리가 더 먼저 판매가 막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니스 원래 기존 팬분들은 액세서리가 들어오면 먼저 액세서리부터 좀 구매를 하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저의 사심인데 요 아이 요거 아까 신발 사장이 잠깐 소개했었던 그 코이어런스의 워크라인이거든요. 이 하니색 스트라이프가 나왔어. 이제 시어서컷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안에서 보면은 시어서컷 아니고 그냥 이제 트윌이거든요. 면 트윌인데 이 스트라이프를 그냥 완전히 진하게 염색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마치 이렇게 분필로 그어놓은 것처럼 해놔가지고 멀리서 보면 시어서컷 같고 되게 여름에 시원하게. 근데 이게 되게 엄청 세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여름에 입으면은 되게 쾌적해 보이고 청량해 보이고 엄청나게 세진 않습니다. 네. 멋부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완전 너무너무 강추. 이 단추도 보면은 이렇게 다 색깔을 다 입혀놨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네. 너무 이뻐요. 이게 셋업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같이. 바지가. 근데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면 사실 너무 과하긴 해요. 약간 과하죠. 네, 약간 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업으로 왜 사냐? 따로따로
이 활용하기가 너무 좋죠. 이런 자켓은 생각보다 안에 굉장히 화려한 셔츠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나이스니스 이런 파스텔톤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혀놨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무늬가 들어간 셔츠라든지 실크 이런 풀오버라든지 이거 약간 곧 사실 것 같은데요? 꽃무늬 셔츠도 이 하늘색 스트라이프 옷하고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이 하늘색 바지는 어떻게 입느냐? 얘는 이제 조금 위에를 눌러주는 거죠. 예, 좀 진하게 이런 식으로 데님. 예, 이런 식으로 뭐 눌러주거나 네이비 뭐 솔리드 그냥 크로넥 티셔츠. 그냥 티만 한 장 입어도 얘는 갑자기 룩이 그냥 확 좋아져 버리는. 예, 거기다가 이제 이런 스니커즈 딱 하나 신고 이렇게. 요거는 또 이제 저희가 또 진행하는 오피시네 크레아티베 거기에 신상입니다. 네, 막 따끈따끈에 도착한 SS 운동화고요. 위에 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얼라인드 스웨이드고 바닥이 이제 그 컵솔이라 그러죠. 그 테니스화의 전형적인 그 디테일을 갖고 있는데 재밌는 건 오묘하게 럭셔리. 그 오묘하게 모양이 예뻐. 아마 솔이 라텍스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그 고무보다 약간 더 폭신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라스트가 너무 이쁘잖아. 이게 라스트가 되게 희한하게 보면 모양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신발쟁이들이 보면 오 되게 고민 많이 해서 만들었구나. 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거 바지 사장님이 야한 거 되게 너무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야한 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나이. 네, 이런 거 이렇게 가서 뭐 가죽 샌들 신어주고 하면은 약간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야 멋있어. 요 모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쓰고 다니는데 캐네스필드에서 나오는 이제 액세서리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캠프캡인데 이 마드라스 패치워크로 만든 캠프캡에 옥스퍼드 원단으로 이게 이제 창을 만들었는데 머리 모양이 예뻐요. 그래서 쓰면은 되게 뭐랄까 완전히 스포티하지 않고 좀 이런 캐주얼 룩에 잘 어울리는데 색깔이 또 예쁘니까 옆에서 말을 또 한 번씩 겁니다. 일본 브랜드 포텐이라는 야구 모자 전문 브랜드. 여기 또 핏이 또 유명하잖아요. 되게 핏이 예쁘게 나옵니다. 얘도 이런 시어서커 버전이 나왔어요. 이게 A 패널이잖아. 그렇죠. A 패널이죠. 각이 8조각이 들어가요. 보통 저희들이 쓰는 볼캡이 6조각입니다. 6 패널인데 요거는 이제 8 패널. 보여드릴 게 너무 많네. 저쪽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요거 무조건. 이건 완전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방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는 데님 버전이고 요거는 이제 샴브레이 버전. 여러분들 데님하고 샴브레이는 차이가 납니다. 다른 원단이에요. 뭐가 차이가 나죠? 데님은 능직, 샴브레이는 평직. 이거는 샴브레이고, 사실은 이분이 이미 사서 입고 계세요. 이거 사서 너무 잘 입고 있어. 나 완전 요즘 최애 샴브레이 셔츠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가 포켓 있고. 네, 이제 물론 그냥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핏이 너무 좋아. 적당히 넉넉하고요. 일단 이 그 미국에서만 나오는 이 뭔가 거칠면서도 편안한 만듦새. 이게 재밌는 게 업자로 가면은 이런 땀수랑 땀의 간격이랑 이런 그 봉제를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공장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이거는 약간 떨어지는 거죠. QC에서. 근데 이게 미국 머크 셔츠다. 맛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꼬매야만 이 느낌이 나긴 나요. 신기하게.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신발 사장이 샀으니까. 이거 시오타라는 일본 브랜드고요. 바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아이템들이 뭔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예를 들면 나이스니스는 온갖 세계를 뒤섞어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시오타는 원래 존재했던 아이템들을 약간 자기의 실루엣으로 살짝 변형을 시켜서 약간만 나오는. 트위스트. 이것도 보면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오피서치노잖아요. 그냥 오피서치노의 형태인데 이거를 뭔가 보는 순간 또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래서 모양새를 갖고 있어. 제가 샀답니다. 왜냐면 걸어놓으니까 예쁘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일반 오피서보다 약간 좀 귀여운 맛이 있다 그럴까? 약간 귀여워요. 아래가 살짝 이렇게 좀 봉긋하면서 살짝 떨어지는 실루엣.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백세틴이라고 그러죠. 리버스드 세틴. 그러니까 세틴 원단을 뒤집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줄 무늬 같은 게 텍스처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유명한 오슬로우의 퍼티그 팬츠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오슬로우의 퍼티그 팬츠는 이게 좀 실이 굵잖아. 그래도 약간 쭈글쭈글한 그런 맛이 나는데 비해서 얘는 그거보다 좀 파인해. 살짝 파인해. 많이 파인해. 이렇게 좀 파인한 느낌의 퍼티그 팬츠도
괜찮다. 요게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나이스니스에 이 인도 무늬, 인도 막 이런 코끼리가 막 그려져 있고 승려들이 그려져 있는 이런 약간 하와이안 셔츠 같은 느낌의 셔츠인데 저는 요거가 진짜 만능 선수 의외로 굉장히 여름에 여기저기 다 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네, 저희가 여긴 또 이제 NUIPAIR 2층입니다. 2층에는 조금 더 이지한 아메리칸 느낌의 웨어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몇 번이나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네. 깨알 홍보. 네. 레이즈포트 스포팅 클럽의 옷들을 여기 NUIPAIR 오시면은 실제로 이제 보고 입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 NUIPAIR 오픈하고 나서 레이즈포트 스포팅 클럽을 직접 입어보실 수 있다는 정보를 다 아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브랜드의 퀄러티를 이제 진짜로 직접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좀 칭찬 꽤 받고 있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고객님들이 많이 재밌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빈티지 피스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 맞아요. 넣어놨거든요. 또 이런 거. 예, 요거 사막 삼색이라고 그러죠. 고어텍스 파카, 니군. 그다음에 이런 이제 빈티지 리바이스 501. 아주 이제 오래된 건 아니고 한 80, 90년대 리바이스 501을 저희가 좀 바잉을 해서 사이즈 맞으시는 이거는 이제 또 종종 쏙쏙 팔려요. 또 황금 사이즈들은 빨리 팔리더라고요. 네. 아, 여기 또 눈에 띄는 바지가 있어서 봤더니 TSS라는 브랜드네요. 이게 디자이너분이 그 아시죠? 유명한 엔지니어드 가먼트 스즈키상의 친동생 분이에요. 이분도 스즈키상인 거죠. TSS도 꾸준하게 예, 소규모로 오랫동안 잘 하시는 브랜드. 엔지니어드 가먼츠에서도 이런 셋업류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슷한 또 형제다 보니까 이제 세계관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베이직은 비슷하다. 그래서 TSS도 이런 캐주얼 셋업들이 되게 멋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또 조금 다른 게. 네, 이건 또 이제 일본 메이드 인 재팬이잖아. 네,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엔가가 가지고 있는 러프한 맛과는 조금 다르지. 그 이런 아, 세다 이제... 이거 세다. 이거 입으면 세다. 아. 세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뭔가 남들과 다르고 좀 센 거 원하시면은 정말 좋은 선택 아닌가. 이제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금방 더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반팔 셔츠, 반팔 셔츠의 계절이 오는 거지. 오랜만에 긴만 브라더스의 네. 셔츠를 저희가 바잉을 해서 되게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 네. 긴만 브라더스는 뭐 옥스퍼드 셔츠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캠프 셔츠 같은 컬렉션이 좀 화려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저희 뒤에 보이는 것도 이거 다 기트만 거거든요. 이런 되게 화려한 느낌의 캠프 셔츠들. 네, 여기 되게 색감이 화려하잖아요. 특히 이제 뒤에 있는 이런 프린트들은 이게 정말 한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색감을 입어도 별로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입으실 때는 바지나 이런 건 좀 이제 단색 청바지나 좀 이렇게 뭐 화이트 팬츠나 이런 걸 입으시면은 조금 눌러진 느낌이 있으니까 밸런스가 좋죠.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좀 화려한 컬러를 입으시는 것도 시원해 보인다, 오히려. 바지를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입을 수 있어요, 밑에. 뭐 이런 거는 뭐 치노도 되고 화이트, 데님, 아까 봤던 퍼티그 이런 거 입어도 다 잘 어울립니다. 갑자기 눈길을 사로잡는 애가 있어서 봤더니 코이어런스야. 이게 카메라로 이게 텍스처가 잘 보일까 모르겠네. 약간 시어서커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세로로 우툴두툴한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까슬까슬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샴브레 같은 느낌으로 쉽게 얘기하면 때밀리 수건. 때밀리 수건 이태리타월 같은 감촉이 있어. 감촉이에요. 이게 혼용률이 울, 모헤어, 리넨, 폴리에스터를 다 섞었어. 폴리 같은 나일론 같은 그 화섬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어떤 인장 강도라든가 이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촉감이라든가를 위해서 좀 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리넨이랑 우리랑 모헤어. 모헤어가 특히 여름에 좀 시원하게 예, 입기 위한 원단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까슬까슬한 네. 느낌이 좀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까슬까슬한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샴브레이 그 짜임처럼 보이는데 요게 이제 텍스처가 그냥 심플한 것 같지만 디테일이 없잖아요. 뭐 단추도 안 나와 있고 근데 입으면은 뭔가 멋스러운 느낌. 아 멋있네요. 네. 저는 뭐예요, 이거? 그 코에런스의 낙가고미상이 새롭게 시작한 자켓 브랜드 오루비움입니다. 오루비움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생산을 하고요. 라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코에런스랑 느낌이 살짝 다른데 이것도 결국엔 디렉터의 그 숨결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성복에서 보지 못하는 느낌에 입으면 되게 오묘하게 우아하고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번 시즌 룩북에 요 이제 여름용 더블 브레스티드 금장 블레이저로 나온 게 좀 대표 이미지로 보이고 있어서 이거 찾는 분이 많이 계신데 회색
블레이저도 진짜 멋있다. 네. 어, 이거 멋있잖아요. 네. 네, 아나크로노는 뭐 인기가 좋아요. 저희가 다루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좀 파격적이고 패셔너블하다. 이게 일본 데님 브랜드들이 보통 이제 레플리카, 약간의 트위스트 정도를 많이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뭐 옛날 디자인을 답습을 하죠. 사실은 리바이스를 그냥 가지고 계속 나쁘게 말하면 울고 먹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나크로논 같은 경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되게 디자인성을 많이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멋있는 데님도 나오고, 실루엣도 뭔가 되게 약간 귀엽고, 네, 사실은 컨셉이 오래 입어서 트어진 거를 다른 원단으로 기운 느낌이잖아요. 얘는 다 개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쁜 모양을 먼저 사시는 분이 임자다. 얘도 사실은 보면은 대전 모델의 앞판이 디테일 같은 느낌인데, 뒤에 보면은 세대를 섞어놓고, 네, 넉넉한 실루엣. 자, 근데 데님 하면 또 데님을 이어받아야지. 아, 이거 좋은데요? 이거 오랜만에 마음에 들었어. 데님. 네, 유니페어의 오리지널 데님 시리즈. 네, N 유니페어의 쉽게 얘기하면 PB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샵을 준비하기 전부터 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딱 보시면은, 예, 연상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마주죠. 오마주고, 네. 근데 원래 이제 요 칼라에 이런 코듀로이가 있는 버전은 안감이 있죠. 원래 겨울철에 입는 그런 자켓인데, 저희는 일반 이제 청 자켓에 이 칼라를 코듀로이 처리를 했고, 재밌는 게 옆에 포켓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자켓이 짧으니까 입다 보면 손 어디 놓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청 자켓의 가장 큰 단점이 주머니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브랜드의 이제 근대 비교죠. 한 90년대 정도의 그런 이런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저희도 착안을 해서 주머니를 얹혔고, 원단이 일본 셀비지 원단인데, 저희가 또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빨아서 엄청 에이징해서 입으시라고 14온즈 데님을 원워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건 미국식 워크 자켓이죠. 커버올. 네, 커버올이라고 하는데, 미국식 그 워크 자켓에 이런 주머니를 조금 재해석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단추랑 요 리벳 있잖아요. 이게 다 저희 유니페어 오리지널입니다. 잘 나가는 기성복 브랜드들도 이 단추를 직접 만들지는 않는 브랜드도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바지는, 자, 요거도 보시면은, 네, 네, 오마주한. 보통 리바이스를 오마주를 많이 하시지만, 요 브랜드를 오마주를 많이 하시진 않죠. 방패형의 특징적인 뒷주머니와, 여기에 이제 보통 여기다 리벳을 안에다가 넣는데, 요거는 이제 바텍이라고 그래서 바느질로 보강한. 얘는 지금 슬림 핏이고요. 스트레이트 핏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핏은 조금 생각보다 통이 좀 있는 편이고, 그 버튼플라이고요. 슬림 핏은 지퍼. 그래서 조금 그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 뒤에 이 가죽 패치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얘는 이제 빨아도 수축이 되지 않는 그런 방축 가공이 된 가죽을 썼습니다. 이런 부자재들까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 진이고, 요거는 저희 그 오랜 친구 있죠? 저희 데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도와주셔서, 사실 제가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원래 이런 디테일이랑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만드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이거를 샘플을 막 하면서 좀 지나치게 좀 괴롭히게 해드리고, 뭐 이런 땀수까지, 재봉틀의 이런 강도, 장력까지 저희가 막 디테일하게 부탁을 드려서 만든 거라서, 사실 이거는 두 회사가 다 좀 자랑스럽게 좀 출시를 할 만한 바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14온스 데님을 썼고요. 그래서 오래 입으시기 되게 좋은 퀄러티의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네, 2층에 오시면 신발 섹션이 또 있죠. 네. 네. 그래서 클락스. 굉장히 상종가죠. 클락스의 왈라비. 저희가 또 레거시 네버다이스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클락스 제품들이 좀 있고요. 좀 새로운 버전의 고어텍스.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젊은 분들이 패셔너블하게 신을 만한 그런 라인이고, 색깔도 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신상으로. 이번 시즌에 좀 하이라이트 같은 색깔. 연두색인데 거의 약간 네온 옐로우. 약간 네, 형광의 느낌이 살짝 있는. 네. 이런 거는 신으면 재밌죠. 그냥 펍 컬러니까. 네.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데저트 부츠. 네. 저는 이런 블랙 컬러도 좀 주목을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네. 올 블랙으로 이게 창까지 칠해져 있어서 신으면 되게 멋있게 시크해 보일 수 있다. 네. 이거 저희가 클락스 편에서 좀 설명 드렸으니까, 이런 데저트 트랙도, 예, 한번 이렇게, 좀 뭔가 좀 다른 클락스를 신고 싶다, 하시면 되게 강추할 만한 신발입니다. 아까 잠깐 오피시네 크리에이티브의 그 스니커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원래는 여기가 이 구두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 빈티지 가공을 또 여기가 전문으로 하시거든요. 보면은 되게 오래 신은 듯한 낡은 듯한 느낌이 워싱이라고 보면 되죠, 쉽게. 네, 그대로 사실 워싱을 하는 거죠. 뭐 요즘에 한참 유명한 그런 구이디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뭐 이 오피스네 크리에이티브는 또 그거 그 맛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저는 이쪽이 더 클래식에 더 기반을 하는 느낌. 그리고 라스트 모양을 보면 저는 오피스네 크리에이티브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소신 발언. 저는 사실 모양은 얘가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좀 오블리크토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나토미컬한 스타일의 쉐입을 갖고 있어가지고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이거 실제로 인기도 되게 많습니다. 또 이제 요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짜잔, 요거는 네,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보시면은 누구나 다 아시는 플레이보이 처커. 플레이보이 처커라고 그 스티브 맥퀸이 네, 굉장히 애용했던 부츠입니다. 오토바이 탈 때도 많이 신고. 근데 이게 의견이 분분하죠. 과연 저 스티브 맥퀸이 그 당시에 신었던 플레이보이 초커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거냐. 뭐 영국 건데 그 휴튼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살아는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스티브 맥퀸이 직접 신었던 그 사진 자료를 자세히 보면 지금 모양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달라. 그래서 네. 또 사실 영국 브랜드가 다 공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청도 많이 주고 막 서로서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라스트로 만들었는지는 몰라.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보고 되게 그 사실 영화도 많이 보고 이런 블릿 같은 영화 보면 진짜 이거 신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 장면을 되게 막 멈춰가지고 보고 사진 자료도 옛날 거 찾아보고 뭐 그런 오리지널 브랜드의 옛날 광고 자료 같은 것도 분석을 해서 저희 눈으로 가장 흡사한 실루엣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 이게 생각보다 그 공법이 제법이 어려워요. 보시면은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웰트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씌어 쌓아놨잖아요. 요 라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실패를 많이 하고 여러 번 샘플을 진행하면서 만들어냈어요. 네, 네. 요거는 그린도어라고 이게 이제 유니페어의 제작하는 서브 브랜드 중에 하나로 신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도어라는 브랜드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탈리아산 그 크레이프 솔을 직접 사용을 했고요. 네, 진짜 크레이프 솔. 네, 크레이프 솔이고 어퍼는 이제 찰스 에프스테드 뭐 이런 스웨이드로 굉장히 유명한 영국 스웨이드 브랜드죠. 찰스 에프스테드의 이제 고급 스웨이드를 사용하고 요 이제 가죽으로 이 웰트 자국이 들어가는 구디어 웰트는 아닙니다. 근데 웰트 자국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스티브 맥퀸 신으셨던 그 플레이보이 초커랑 딱 신은 모습을 보면 거의 흡사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네. 네.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한국에서 저희가 잘 만들었습니다. 네. 요거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깨아롱보 또 깨아롱보 네.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 더워지고 곧 장마가 올 거 아니에요. 네. 남자들이 긴 발목 막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신을 순 있지만. 뭐 신을 순 있는데 저는 좀 요 6인치 정도나 이런 이제 옥스포드 단화 정도로 신는 게 적당하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찰떡이에요. 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 스타일을 완성하고 싶으면 이 덕부츠를 신어라. 네. 저희의 레지포트 스포팅 클럽의 스펌프 마스터를 애용해 주십시오. 오시면 신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엔유니페어의 신상들을 한번 쫙 둘러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막상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을 때는 좀 너무 평소에 하던 그런 루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소개를 하고 나니까 되게 아이템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다. 이게 저희가 매장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저희의 소비가 또 그만큼 곱하기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안 사도 되던 걸 또 사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쇼핑하울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 너무 우리 것만 살까봐. 여기서 근데, 소개시켜드리고 쇼핑하울에서 또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바이를 하긴 했는데 괜찮은 옷이 많아요. 근데 이만큼 이제 매장의 완성도가 좀 더 좋아졌다.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미 벌써 낮에는 막 예, 이 외투 없어도 돌아다닐만한 날씨가 됐는데 야 이제 그러면은 뭐다? 봄 쇼핑이다. 네. 봄 쇼핑하러 오셔야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